지금까지 저희가 다녀온 베트남의 여러 도시들 중에 연계해서 다녀오면 좋은 도시들을 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남부의 대표적인 여행지 호찌민, 무이네, 달랏 중에 호찌민으로 먼저 달려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찌민까지는 비행기로 5시간 남짓.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이어 베트남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호찌민. 사실 인구수는 호찌민이 하노이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복잡합니다. 길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갈게요. 뛰지 말래. 큰일 나. 아, 안 뛰는 게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완전 딱 와서 부딪히는데 그 사이에. 여기가 지금 저분들도 지금 여기 진짜 지나가거든. 파란 불인데도 차가 막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건널 때는 팁이 천천히 천천히 건너면 여기 차들이 쓰고 한대요. 오. 오 바뀌었다. 오이씨. 다 왔어요, 혼자서. 아, 여기요? 네. 여기 환율이 좋다면서요? 아, 네. 여기 지금 네이버 환율보다 괜찮게 나와요. 아, 진짜요? 여기 그 금은방에서 이렇게 환율을 환전을 해주네요. 240만. 아, 240만도? 볼게요. 241만 5천. 아. 진짜 네이버 환율보다 좋아. 아, 그렇네. 응. 우와. 이곳의 환율은 네이버 환율보다 100달러당 380원이 더 좋고, 공항과 비교하면 무려 6천원이나 더 좋습니다. 호찌민에서 환전은 금은빵이 댕이득! 베트남은 18세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탓에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에펠탑을 만들었다는 건축가가 설계해서 지금도 절찬리 영업 중이라는 호찌민 우체국부터 광장, 법원까지 모두 유럽풍! 호찌민에서 유명한 곳이 또 벤탄마켓인데요. 호찌민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 들른다는 이곳은 먹거리부터 시작해 각가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이 모여있는 이른바 짝퉁시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 현지 분들은 바가지와 호객 행위가 심하다면서 그리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더 비싸네? 25,000동. 25만동. 25만동. 그리하여 벤탄 마켓을 대신해 추천받은 곳이 여기 센트럴 마켓. 규모는 벤탄 마켓에 비해 훨씬 작지만 호객 행위도 없고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바인 저한테는 딱이었어요. 예쁘고 지금 예쁜 거 되게 많아요. 그거 예쁘다. 예쁘지? 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전부 다 예뻐.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사실. 그거 예뻐? 이런 것들 다 예뻐요 지금. 너무나 예쁜 신발들. How much is it? 똥?
60만 오, 동? 60만 동. 3만 원 정도? 오. 나쁘진 않은데? 오. 4. 일단 4. 500? 야, 하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500, 50. 아리! 대근! 55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55만 동이면 2만 7천 원? 정도? 2만 7천 원 정도. 그 있어? 서비스? 올릴리! 오! 와! 야! 땡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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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최고다, 최고야! 아, 이것도 예쁘다. 이건? 80만 동.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 우와, 진짜 잘하신다, 한국어. 우와. 그래, 나 한국말로 너, 물어봤어. 너무 잘하시는데? 70만 동? 어, 어. 알바. 안 돼. 아, 65. 65? 65? 내 65가 있나? 우와. 잠깐만, 볼게. 65만. 응. 65. 와. Thank you. Thank you. 어,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그래서 깎는 거는 많이 못 하겠지만 나 그래도 엄청 깎았다. 어. 80에서 15만 동 깎았어요. 200에서 200. 200. 200만. 20만. 20살? 오, 진짜 편한데? 완전 편한데? 오. 이번엔 호치민에서 하루 투어로 많이 다녀오는 당일치기 여행지 무이네로 가봅니다. 무이네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막 액티비티, 집 투어. 여기 앞에 사막 투어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리 곳곳에 아주. 네, 예약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 몇 걸음 안 하는데 저기 바로 집 투어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네, 예약하는 데가. 집 투어. Yes. How much is it? Sunlight. So tomorrow, send two with a driving tour. The two person? Yes, two person. Yes, two person. 60만 동이라는 거? 어, 60만 동. 두 명에 3만 원이에요? 1인 15,000원. 어, 좀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네. 오, 나이스 카. 투어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ATV 가격 얼마냐면요. 2명은 60만 원. 2명. 2% one bike. 예, 2% one. 그럼 나눠서 탈래? 한 대 2명 인당 30만 원. 인당 30만 원. 인당 30만 원? 두 바이 백 20만 원. 두 바이. 그래? 되게 비싸다. 티켓. 아, 오케이. 티켓 later come back. You keep for arrival. 아, 오케이. 됨. This here you. 다 같이 탄 거야? 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스. 예. 돈이네. 5만 동짜리. 아, 오케이.
오케이. 노 신발. 노 신발. 예스. 노 신발. 오, 예스. 게임. 예스. 오케이. 스몰, 스몰, 스몰. 스몰? 스몰. 스몰. 오케이. 레맨 아, 나 여기 들어간 거 같아 모래 입에 흙을 진짜 먹고 있는 거 같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떡해 이거 나 모르겠어 아 뭐 씹혀 아 어쩐지 뭐 씹히더라 자꾸 야 진짜 정말 대박이다 여기 다 올라와야 돼 아 진짜 그게 일이야 아. 와 네 예 Thank you. Oh, thank you. Damn, damn, damn. Oh. 엄마! 내 사망에서 엄마를 찾을 줄 몰랐다. 사실 다른 코스에서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까지 찾게 될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이런 길과 이런 길까지 총 3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지로는 사실상 비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유명한 데가 또 보케거리래요. 여기가 바닷가가 있잖아요. 네. 해산물 거리도 있고 그 클럽? 브이앱 같은 데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약간 아닐 거야.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뒤여가지고. 와 바다 진짜. 여기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는 데마다 해산물집이에요. 다들 추천하는 게 이거 새우랑 타이거 새우랑 이거 맛조개. 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념으로 다 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게 나온대요. 여기 지금 다 양념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타이거 새우살은 이만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먹으면 한 입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양념 소스가 매콤하면서 짭짤해가지고 진짜 와 딱이다. 대망의 맛조개. 어. 이게 진짜 맛조개. 맛조개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진짜 나 맛조개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살 봐. 우와. 진짜. 아, 너무 많이 마늘 향이 예술이에요. 동남아서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해산물을 못 먹었었거든요. 와, 근데 맛있다.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 마지막 여행지는 베트남 남부의 핫한 관광지로 떠오른 달랏입니다. 저희의 모든 이동수단은 슬리핑 버스였는데요. 자리 간격이 좀 촘촘하죠? 눈 줘봐. 다리 오케이? 다리 오케이. 다리는 오케이. 근데 그게 칼발이라서 다리 발꼬락이 좀 걸려요. 좌석마다 숨겨진 공간은 이 정도. 키가 170cm가 넘는 분들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탈 때마다 했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달랏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기자기한 도시더라고요.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숙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스쿠터로 달랏 탐방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놓쳐도 되니까 천천히가. 네. Now. 와, 베트남에서 첫 오토바이 운전. 진짜. 조금 떨린다. 진짜. 긴장했지. 어, 살짝.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가. 어, 오케이. 되게 마을 예쁘다. 그치? 여기 고산지대다 보니까 짐이 다 언덕에 있어.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여기 반하겠다, 진짜 도시에. 와우, 달랏 진짜 예쁘다. 진짜. 오, 아, 너무 예쁘다. 감나무 봐. 와, 감이 진짜. 주렁주렁. 감이 여기가 기온이 다른 데보다 낮아가지고 네. 감이 열리네요. 그러니까 가을에 열리는 거 다 열리나 봐.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와. 투게더. 와. 투게더. 감을 여기서 보다니, 베트남에서. 달아. 맛있다. 슈가, 슈가. 달랏 야시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과일이더라고요. 아, 여기가 추우니까 딸기가 많이 보이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맛보기용으로 컵딸기부터. 에, 와, how much is it? 20. 20? 2만 동. One please, one cup, little cup, yes. 딸기 와, 먹어. 딸기. 여기가 또 유명한 어우. 계단에. 어우, 시큼해. 왜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똑같이 다셔. 우리나라 딸기 뒷꼬다리 하얀색. 그 남은 것만 다 모아놨는데 맛은 살구예요. 살짝 떫은 맛도 나고. 그치? 어,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춥지 않아서 그런가? 여기 왜 이렇게 딸기가 맛이 별로네? 근데 블로그 선생님들이 다 딸기 여기 맛 없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야, 완전 대실패다, 딸기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달랏 야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현지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것. 아, 진짜. 아, this name? Visa Dalat. Visa Dalat. 베트남 네임. 반찬은? 아, 반찬은. 반찬은. 매콤하고 고소하고 다 해요. 네. 바삭바삭하고. 진짜. 아까 먹었던 반배우가 강원도 맛이라면 반짜누웅은 약간 전라도 맛이 조금 강해. 자극적이고 맛있죠. 네. 강하고 맛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짭조름하고 매콤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